외국 물건인데. 자, 이제 가로향. 어, 맛있겠다. 과자. 베트남? 어, 베트남? 베트남? 예, 베트남. 베트남 과자. 예, 예. 감봉다리 얼마예요? 예? 이런 감봉다리 얼마예요? 봉지. 경상도니. 이런 감봉다리 얼마예요? 이거 5,000원이에요. 아~ 여기 3,000원. 아, 물건 나서 비싸네. 이모, 여자 이거 옛날에 우리 심마 먹었잖아. 아, 예, 그거네. 심마니 빨갛게 노랗게 할 때만 안에 까가지고 심마 먹었는데. 와, 이게 얼마예요? 이 베트남에다 이 껍질까지 다 먹는 거라 이게. 아, 이게. 그래. 우리나라 여자 발전해가지고 이제 껍질을 먹더라고. 예. 이 씻어서 씻거든. 예. 베트남에다 씹은 걸 빼더라고. 아, 그래. 머리 처리하고. 이게 베트남 가게입니까? 아, 베트남. 아, 베트남 가게. 우와. 아, 좋아, 좋아. 외국이다. 한국 사람 물 좀 몰라. 아저씨가 출연을 자동으로 하시네. 와, 까지. 외국 사람 많이 사는 것 같아. 그러니까 근로자들 많이 사는데 5,000원 조져 거는 거 사먹지. 그러게, 고기 사먹지. 암만 저 나라 까자지. 하기사 우리나라도 초코파이하고 이런 거 보면 외국 가면 비싸다 이거. 엄청 비싸거든. 그거와 똑같은 원리다. 고향 생각. 엄마 이건 뭐야? 아, 옥수수, 사탕수수. 이건 4,000원. 국물 짜가지고. 아, 이건 뭐지? 꼽아 먹나? 이게 마늘이 좀 다르다, 그치? 우리나라 마늘. 이 마늘 맛있지? 어, 신기하다. 이게 망고는 얼마고? 망고는 얼마고? 망고는 우리나라도 비싸다, 이거. 망고 얼마예요? 네. 한 개 4,000원. 어? 익어야 돼. 숙성시켜야 돼.